자, 2024 증시 대전망 오늘은 제약바이오 올해는 작년과 다르다라는 키워드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고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현대자증권 엄민용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또 뭐 설도 다가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엄민영 연구원님을 특별히 좀 모셔가지고 제약바이오 쪽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자,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던 작년의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연말 그리고 연초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커졌고 꿈틀거리기도 시작했고 주가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월에 또 너무 어려운 시장을 겪고 나니까 또 제약바이오가 이거 올해도 안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제약바이오에는 좀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올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 12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네. 레고캔바이오하고 종근당이 각각 노바티스와 이제 얀센과 글로벌 조단위 기술 이전을 성공하면서 네.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까지 계속적으로 12월 달에 좀 제약바이오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상황들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또 작년 9월 달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트너사에서 임상을 성공하면서 그날 당일 상한가를 하는 이제 그렇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대감을 계속 가져왔었지만 결론적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국내 기업 중 한 곳도 기술 이전을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세론에 대한 좀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보고 싶고 지금 2월 달은 아무래도 실적 트레이딩 기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이 네.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보고서 이슈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섹터이기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구성 종목들 중에서 혹시나 관리 종목에서 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를 또 어렵게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보통 우리가 매년 좀 바이오 비수기를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4월 달부터는 좀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이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표로 작성해왔던 요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들을 네. 이제 보시면 네. 지금 4월 5일부터 4월 10일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전 세계에서 3대 항암학회로 불리는 두 개 학회가 현재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AA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암학회라고 부르지만 보통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 아스코라고 하는 학회는 이제 보통의 빅파마들이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AACR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 달궈주고 아스코 학회가 그거를 정점을 찍어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4월과 5월에는 항상 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아스코 학회가 시작되는 5월 31일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스코 학회가 끝나고 난 뒤부터 그다음 항암학회가 열리는 데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네. 또 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회가 시작되면 바이오에 대한 소재 고갈 이런 부분들로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옆에 보시면 초록 공개 일정을 제가 적어놨는데 네네. 미국 시간으로 5월 23일 날 이 아스코라고 하는 학회에서 열리는 요 임상 발표들이 요약본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5월 23일 날 아스코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스코가 시작됨과 동시에 주가가 빠져버리는 이런 좀 아쉬운 이런 모멘텀들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중순쯤 계속적으로 더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황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 학회거든요. 네.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율라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학회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까지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럼 올해의 제약바이오 쪽에서 살펴봐야 될 이벤트 같은 것들, 이슈를 한번 캘린더로 쭉 살펴봤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월, 3월에는 뭐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분위기나 이 감사 보고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눌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봄쯤 됐을 때 열리는 이 학회들을 통해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이벤트가 나왔을 때 좀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전망을 해주셨어요. 중간에 또 금리나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도 플러스 알파로 또 힘을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이제 트렌드, 저의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트렌드의 변화도 저희가 잘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뭐 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이 임상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때가 있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 그쪽으로 또 쏠렸다가 작년부터는 또 바뀐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비만 당뇨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올해도 이 비만 당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슈를 계속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백신에서 비만 치료제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과거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고 네. 국내 비만 치료제를 동물 실험만 하는 상황이더라도 사실 굉장한 주가 상승을 이루었었습니다. 그쵸. 올해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하고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만 사실 비만 치료제로서 가장 좀 의미 있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펩트론이나 뭐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동화 같은 기업들이 현재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은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리서치 영역에서는 비만 치료제 이외에도 많은 좀 임상 결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좀 주목을 받은 상황이고 올해 키워드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더 있는데 일단 메쉬 치료제라고 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글로벌리 FDA로부터 인류 최초로 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있는 올릭스나 한미약품이 현재 머크하고 요 네시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어서 마드리갈의 레스메티롬이라는 제품이 FDA에 3월 14일에 승인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또 연간 키워드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년 7월 7일에 승인받았던 바이오젠의 레카네맵이 현재 올해부터 매출액이 좀 급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2028년 예상 매출액이 무려 48억 달러 하나로 한 5조에서 6조 원 정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츠하이머가 올해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비만 치료제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일라이 릴리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도 올해 상반기 FDA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제품도 2028년 예상 매출액이 22억 달러로 충분히 조 단위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블록버스터 약품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하고 짝꿍으로 붙어서 항상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진단 쪽입니다. 네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처방 전, 처방 중, 그리고 처방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이 국내에 승인됐을 경우 그 아미비드라고 하는 제품을 독점 생산 및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도나네맙이 승인될 경우 네. 퓨처캠이 직접적 연관주로 좀 보실 수 있는 상태고요. 작년 10월 15일 날 미국 CMC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제에 대한 보험 확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알츠하이머 시장 자체가 치료제와 진단제 모두 굉장히 급반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알츠하이머 관련주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인류 최초로 이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승인되면서 툴젠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상황인데요. 네. 현재 노벨상을 받은 CVC 그룹과 그리고 브로드라고 하는 툴젠과 똑같이 인간 세포에 적용 가능한 3세대 유전자 가위 특허를 출원한 이 브로드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네. 올해 상반기 중에 만약에 브로드가 승소할 경우 툴젠이 이제 자동 승소할 거란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4년 글로벌 제약 키워드로는 현재 미국에서 중국을 좀 제재를 들어간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월 26일에 미국 상원의원에서 이 특정 생명공학 제공자와의 계약 및 기타 목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면서 여기에 중국에 있는 CDMO 기업인 우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시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똑같이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 정부로 이제 정부가 교체되거나 하게 될 경우 이 우시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22년도에 미국 상무부에서 수출이 미검증 목록에 우시를 올렸던 당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키워드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빅파마를 대상으로 약가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빅파마에서 국내에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과 함께 피하주사로 변경하면서 이제 약가 인하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 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제가 비만 치료제도 핫했지만 리서치 영역도 굉장히 핫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작년에 가장 큰 규모 M&A,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 그리고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가 사실상 면역 항암제 더하기 ADC라고 하는 병용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화이자가 시젠이라는 기업을 무려 56조 원에 인수했고요. 또 머크가 다이치 상큐라고 하는 ADC 기업으로부터 후보물질 3개를 라이센싱 인하는데 무려 29조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10월 달에 에스모에서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와 그리고 시젠의 파드셉이라고 하는 ADC의 병용요법이 기존 치료요법 대비했을 때 생존 기간을 2배 네. 넘게 올리면서 에스모 학회 현장에서 기립박수가 나왔던 그래서 가장 주목받은 이제 임상 결과까지 모두 다 ADC였다는 점이 국내에 있는 레고캔바이오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로 올해 살펴봐야 할 이 제약바이오 내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또 중간에 뭐 미국의 중국의 제약바이오 쪽도 제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대형주들,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중국의 미국의 중국 제재 때문에 연초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큰 대형주 하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까지 합병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연초에 1월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빅2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CDMO 네.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론자, 우시에 이어서 이제 후지필름이라는 기업까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획하고 있는 캐파 수준까지 현재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 40만 리터에서 64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거의 유사한 100만 리터급의 이제 CMO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78만 4천 리터 규모의 캐파를 이제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좀 오버 캐파 아닌가, 단가 경쟁력이 좀 이제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주가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지금 CDMO 기업들 제가 준비해온 저 캐파 현황을 보시면 네. 현재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현재 생산되는 캐파가 가장 높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현재 가장 구체적 계획이 이제 발표되어 있는 기업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중국 제재와 이런 부분들에서도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림 3번 보시면 글로벌 CDMO 기업들의 매출액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 론자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우시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이제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4번 보시면 글로벌 CDMO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30%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경쟁사 대비했을 때 오버캐파 우려 없이 굉장히 지금 사업을 잘 영위 중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앞서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ADC 상업화 생산도 연내 앞두고 있는데 우시 STA라고 하는 그리고 우시 XDC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에서 지금 ADC 상업화 생산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ADC 상업화 생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CMO들의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좋은데 자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은 어떤 상황인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 분야 외에 어떤 것으로 좀 프리미엄을 시장에 제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램시마 SC를 미국에 출시해서 수천억의 매출액을 그려주고 또 합병으로 인해서 내부 거래 이슈를 해소해서 이제 본업에서 바이오시밀러 외의 것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작년에 셀트리온이 박스터 바이오 솔루션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CMO 사업부를 무려 5.3조 원에 인수하는 부분에 참여했다가 철회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CMO 사업을 본업으로 로직스가 향해가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를 먼저 하고 만약에 박스터바이오 솔루션스를 작년에 인수했다면 거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한 구조의 사업 구조를 가져갔을 걸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는 철회되었지만 분명히 박스터 이외에 이한 사만이 또 있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결 실적들 그리고 그 미국 현지 공장에서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증설된 캐파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예상치 이런 것들을 좀 셀트리온의 긍정적인 멀티플로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M&A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를 잘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다음 또 넘어가 보면 대형주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대형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대형주와 소형, 중소형주의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의 투자 전략을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모든 기업들은 사실 본인의 파이프라인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보고 기업을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기준은 이제 빅파마면 좋겠지만 적어도 제3자로부터 기술 이전을 성공해본 이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쵸.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기업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연구의 역량뿐만 아니라 제3자 기술 이전을 통한 CEO의 리스크 또는 재무적 리스크까지 그 제3자가 검증해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3자 기술 이전을 굳이 빅파마가 아닌 곳이어도 기술 이전을 했다면 그게 추후에 빅파마 기술 이전까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기술 이전 여부가 가장 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쉬운 기준이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이제 그다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임상 결과죠. 근데 임상 결과는 사실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빅파마하고 1대1로 비교했을 때 정말 우위에 있는가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그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보고서로 네, 좀 이 기업이 좀 좋다. 써주시고,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바이오 기업을 보실 때 그 기업이 만약에 지금 세포치료제가 핫하다고 해서 세포치료제 기업을 보실 게 아니라 네네. 정말로 유럽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얘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성공의 지름길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전략, 방법까지 자세하게 우리 엄 연구원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이 최근에 또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M&A, 빅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재편되고 시장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뽑아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국내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나 또는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 미국 지수하고 거의 똑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지금 미국 바이오 같은 경우 MBI 이제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가 현재 박스권 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4월, 5월, 6월에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지수 상승이 높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미 박스권 고점을 뚫고 올라와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바이오가 학회 기대감으로 더 올라가주게 된다면 사실 작년 10월 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금리 피크 이후로 지금 굉장히 큰 상승폭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가 지금 반등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보시는 거를 가장 이제 최우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이루어졌던 빅파마 바이오텍의 M&A 관련된 것들을 이제 표로 정리해 왔는데 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작년 3월 13일에 파이자가 시젠을 무려 56조 원의 기술 이전했던 부분이 가장 큰 M&A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6월 달 보시면 일라이릴리가 무려 6월과 7월 사이에 네 번의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고 그쵸. 파이자도 두 번의 인수합병을 진행했고 지금 빅파마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에서 IRA 약가 인하를 통해서 빅파마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 입장에서는 미래 프리미엄을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인수합병을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체적인 연구 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결국에는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오텍의 인력을 전부 흡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편하겠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들 또한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빅파마가 내년에 바이오텍을 인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자금 조달에 좀 숨통이 트이고 바이오텍이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 정도로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면 올해 파이프라인 한 개 살 돈으로 내년에는 아무것도 못 사게 되고 그쵸. 올해 기업을 한 개 살 돈으로 내년에는 파이프라인 한 개 사는 정도에 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은 인수합병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M&A나 이 지갑 변동이 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추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뭐 글로벌 우리 시장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연구원님께 드릴 질문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제약바이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신약 플랫폼 기업으로는 알테오젠 가장 탑픽 기업으로 제가 데뷔 때부터 탑픽 기업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알테오젠이요? 있고요. 지금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상승률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항암제를 현재 특허 만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주사로 현재 알테오젠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키트루다 단일 제품 매출액이 머크 전체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제품 매출액의 절반을 지금 피하주사로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네. 알테오젠이 수취할 그 로얄티는 수천억 수준에 달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까지 오늘 또 시장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살펴볼 종목으로 꾸준하게 연구해오시고 또 조사해오신 종목을 앞으로 더 보자. 알테오젠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종목의 상황을 잘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투자 포트폴리오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설 특집으로 2024 증시 대전망 제약바이오 올해는 작년과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엄민영 연구원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좋은 또 전략과 분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시간 되시면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